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아침까지 강원도를 중심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많아서 미끄럼 사고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지 캐스터. 네, 눈은 대부분 그쳤지만 여전히 눈이 쌓여있는 곳이 있고요. 빙판길이 만들어진 곳도 많습니다. 이동하실 때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흐린 가운데 아침까지 강원도를 중심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1cm 미만의 눈이 예상이 되고요. 경기 동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는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추위 속에 눈이 도로에 얼어붙는 곳이 많겠고요.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다시 얼면서 빙판길이 만들어진 곳도 많겠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 영하 0.7도, 대구는 0.8도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4도, 부산 9도, 광주 6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한편 대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서 오늘 오전에 경기 남부와 세종, 충북의 공기가 탁하겠고요. 밤부터는 국외 미세먼지도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북을 중심으로 공기질이 나쁘겠습니다. 내일도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말썽이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심한 추위도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